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꿉꿉해서 선풍기를 틀었는데요. 바람 소리가 입력돼서 아마 음향이 풀풀 날릴 것 같습니다.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려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BX, 그러니까 픽셀 안개로를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오류냐면, 일단 그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린. 보시다시피 다리가 원본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왜곡이 됐습니다. 직선이 많이 죽고 그 대신 전체적으로 곡선이 판을 친다고 할까? 이 꼬리도 이상하고 이 무늬도 원본과 아주 틀립니다. 다리도 물론 원본은 참 이쁘게 생겼는데 이 무슨 다리라고 할까? 하여튼 오동통 차원을 넘어서 뚱뚱하기까지 한게그 작업 스케치 작업을 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많이 왜곡이 됐는데요. 원본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꼬리도 딱 떨어지고 다리도 이쁘장하고 이 무늬도 오각이 져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그림인데 스케치로 뜬이 도안은 다리도 뭉뚱거리고 뭉뚱맞고 이 꼬리도 이상하게 그 고양이 꼬리처럼 생겨먹고 이 무늬도 완전히 각이 죽었습니다. 이 원본하고 많이 틀리죠? 다른 그림을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 써먹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역시 다리가 참 희한하게 빠졌습니다. 꼭 하마 뒷다리처럼 생겨먹은 게이 말의 모양은 아니지요, 이 모습이. 그리고 이 여자의 각선미도 이상해지고. 이와 같이 사진 부르기에서는 원본과 아주 판이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케치 작업에서 도저히 써먹을 수 없을 만큼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설마 이걸 모르고 넘어갔을 리는 없고 짐작컨대 아마 이 4버전이 그 롤러코스터 기능을 첨가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직선보다는 곡선을 취하죠. 궤도에서 이 각이지고 직선이 많다 보면은 그
롤러코스터 특유의 그 쾌감이랄까? 그런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곡선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스케치 과정에서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상한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버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업데이트 되었다는 4버전이 이 모양이니까 참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3버전만도 못할까 생각을 하고서 BX 이렇게 픽셀 단계로 홈페이지 자습서라고 또 합니다. 자습서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가까스로 방법이 있었어요. 그 자습서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언급한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개발자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습서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써놨죠. 그 자습서 내에 그 포트 프레이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용어를 쫓다 보니까 그 용어에 맞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이 포트레이스라는 홈페이지를 한글로 풀어놓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맵을 벡터 그래픽으로 변환. 비트맵과 그 벡터 그래픽의 개념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실력은 없고 단지 그냥 비트맵은 일반 JPG를 말하는 거고 이 벡터 그래픽이라는 거는 그 JPG 같은 픽셀로 된 그래픽에서 벡터 그렇게 선을 위주로 선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래픽화한 것이 벡터 그래픽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케치 바로 스케치 작업이 일반 JPG 속성에서 픽셀을 무시하고 선을 뽑아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프로그램 용어이고 또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오류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인가 본데 뭐 BX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림이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걸 바로잡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가격에 붙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그냥 아무나 자유스럽게 받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컴퓨터의 그 비트 시스템에 맞게 64비트와 32비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각기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체계를 알아서 64비트인가 32비트인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거기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십시오. 일반 소프트웨어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된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몇 개의 파일로 구성됐는데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단지 프로그램에서 경로만 추출하면 됩니다. 다운 받으시려면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BT 패치 다운받을 때와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눌러 주십시오. 만약에 32비트 같으면은 바로 요 위에 RZIP 파일입니다. 요 밑에는 여기에 맞는 또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볼수 있으니까 이건 말고 위에 JIP, ZIP로 된 RZIP 파일 이걸 다운 받으십시오. Win32와 Win62 중에 하나. 저는 10버전에 64비트이기 때문에 이 64집을 다운 받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바탕화면 저장.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덮어씌기 할 거냐 묻는데 저는 예, 여러분은 이게 안 뜹니다. 이런 창이 안 뜨고 그냥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이 용어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집어치고 단지 스케치 작업만 원활하면 다른 용도를 별로 못 느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닫습니다. 다운 받으셨으면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RZIP 파일이 보일 겁니다. 이걸 마우스를 눌러서 포트프레이스의 압축 풀기를 찍으시면은 바로 이런 폴더가 생기고 이렇게 압축이 풀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를 찍고 들어가서 요 폴더를 찍고 들어가서 바로 또 보이는 요 폴더, 작은 폴더를 복사를 합니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폴더를 복사해가지고, 내 문서나, 뭐, 내 PC, C 드라이브 어디, 아니면, 로컬 디스크 C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x86, 아웃스페이스 소프트웨어, 블록 타이틀러가 설치된 요 폴더 내에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갖다 놨는데요. 붙여넣기를 하면은 저는 덮어 쓰고 여러분은 그냥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첫 폴더가 아니라 이걸 찍었을 때그 다음에 보이는 작은 폴더입니다. 그걸 복사해서 BT가 깔려있는 요 위치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이 바탕화면에서 놓고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가끔 이 바탕화면에 어지러운 아이콘을 정리하다가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삭제해가지고 뭐 파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바탕화면 화면보다 내 문서 안에 아니면 C 드라이브 안에 아니면 블록 타이틀러가 깔린 그 폴더 옆에 갖다 붙여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픽셀 랑게로를 열어서 이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세팅 옵션으로 들어가서 익스터널 트레이서라는 큰 제목 밑에 이 탐색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찍어가지고 방금 그 붙여 넣은 그 포트레이스 EXE 실행 파일을 경로를 잡아줍니다. 이 로컬 디스크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86, X86으로 들어가서 아웃스페이스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아웃스페이스 소프트웨어 블록 타이틀러가 깔린 그 바로 밑에 이걸 찍어서 포트레이스 EXE 이 실행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경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 OK.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 이 경로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트레이스 비트맵에서 기린 잘 떴죠? 제대로 이제 제 모양이 들어섰습니다. 다른 걸 불러보겠습니다. 이것도 다리 모양이 제대로 빠졌습니다. 이 여자의 각선미도 날씬하게 빠졌고.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그 경로가 사라져가지고 또 그림이 오류가 나면은 다시 그 파일 위치로 찾아가서 그 EXE 파일만 추출하십시오. 그러면 이 오류는 무사히 잡아집니까? 17분간 떠들었는데요. 오늘은 이것만 할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